앞머리는 있게 하고 여긴 옆에는 시스루뱅. 1번 달걀형, 2번 시스루뱅, 3번은 단발 아니면은 긴 머리도 어울려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허시컷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귀 꽂았을 때 모습.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약간 이런 느낌. 했을 때 느낌. 그래서 약간 허시컷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앞머리가 약간 시스루뱅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.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애교 머리는 항상 꼭 있어야 돼요. 달걀형은 여기가 살짝 있어야지 더 예뻐 보이고 더 어려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발도 되게 잘 어울려요. 이쁘세요. 본인은 약간 칼 단발 어울려요. 칼 단발 아니면 긴 머리. 이 둘 중에 하나예요. 둘 다 어울려요. 약간 어중간한 이런 여기 중단발이거든요. 그런 머리는 안 어울려요. 어중간하면 그냥 파마를 하세요.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거예요. 오히려 약간 CS컬 파마 아니면 여기에 물결 느낌으로 파마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결.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. 중단발에서는. 아시겠죠? 얼굴이 살짝 둥근해서 약간 달걀형. 살짝 지금 약간 동그라면서 약간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밑에를 웨이브 파마를 해주고 여기는 뿌리 볼륨 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손님 안녕하세요. 지금 머리에서 한번 봐볼게요. 단발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. 칼 단발 하세요. 언중간은 단발 하시지 마시고 칼 단발 하세요. 그게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.